12월에는 다리를 건너서 양심이 갔죠. 오늘 그래서 여기가 바로 물의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다시 여기 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가면은 작년 7월에 갔던 양수리가 한눈에 다 보이는 코스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거를 되새김질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오늘을 즐기시기 바라고, 일단 이쪽에 가면 체조 시간, 체조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가면 상당히 좋은 코스입니다. 저도 작년에 양수리 답사하러 왔다가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제가 6월 6일날 여기 왔었는데 굉장히 좋았으니까 오늘 재밌게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시죠. 저기 어디, 박사님 어디 계셔? 그거 저 아저씨들 먹고 뭐 시작하지 뭐. 저기 저 드시고 나와야 되니까. 여기 커피요? 내려가고 병을 왔나? 그냥 남기자고. 한 사람 먹을 냉정. 한 사람 먹. 명 우리나라 명승이 약 300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명승 메토 거기 써 있. 안 봤다는 얘기지. 61호입니다. 그러니까 수종사 이름은 수종사 1원이에요. 그러니까 수종사를 중심으로 그 둘레가 우리나라 명승 61호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종사를 임용님 수종사를 포함한 1원이 명승 몇 호라고요? 자 그러면 첫 댓글을 다신 분께 첫 댓글을 다신 분께 상품 나가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첫 댓글 다신 분 누구시죠? 임이용. 임이용님. 자, 그러면 첫 번째 퀴즈를 빨리 숙제를 풀어버리고 가겠습니다. 네. 자, 임이용님한테 첫 번째 답변권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퀴즈를 분명히 내야 되겠죠? 네. 자, 수종사 1호는 명승 몇 호일까요? 62호요. 네. 깜짝 놀랐어. 나 깜짝 놀랐다고. 나 수십 번 얘기했거든. 잠깐. 그래도 저분이 우리 세 번은 기회를 줬잖아요. 여태껏. 그거 아시죠? 버스에서도 세 번 기회 줬어. 그거 제일 많이 틀린 사람 누구 있어? 그 사람한테 내가 다시 주고. 자, 열로 앉아서 다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번엔 문제가 바뀌어야죠, 그러면. 바뀐다고? 아, 당연하지. 자, 명산에 여러분 백명산 아시죠? 명산의 조건. 백명산 하시죠? 그럼 명산의 조건을 다 아시죠? 네. 어떤 산을 어떤 산이기에 브랭야크에서 명산 100으로 지정을 했을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화려한 천년고찰. 화려한 나의 몸매? 아니죠? 첫 번째? 멋진 경관. 멋진 전망. 올라가면 일단 조망이 멋져야 돼. 두 번째. 그렇지. 그것도 세 번째. 천년 고찰이라는 건 왜 그러냐면 그 산의 기운이 풍부하기 때문에 절이 그 산의 기운이 없으면 금방 폐허가 돼버려. 폐찰돼. 근데 기운이 풍부하기 때문에 무너졌다가도 누군가가 다시 짓고 산의 기운이 풍부해. 우리가 거기 가면 뭐를 얻는다? 기운을 얻어서 이분같이 키가 그냥 1m80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죠? 천년고찰. 천년고찰이. 근데 되게 절, 산에는 절이, 오래된 절이 있으니까. 세 번째는? 사시사철. 풍부한 수량을 가진 계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분으로다가 역사와 전설과 설화를 품고 있으면 더 멋진 산입니다. 요게 바로 명산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명산 100으로 지정한 데를 잘 보세요. 아, 관악산. 와, 거기 무슨 절이지? 야, 다 있어. 사시사철, 그냥 또 산이 크기 때문에 계곡이 그냥 다 있고. 자, 그럼 첫 번째한테 다시. 이제 두 번째 기회밖에 안,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시다. 내가 분명히 단언하건대. 자, 그러면. 질문 나갑니다. 세종의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을 물어보면 헷갈리니까. 세종이야. 설명했지. 야,
명산의 조건 세 가지. 첫 번째, 멋진 전망. 오케이. 두 번째, 천년 고찰. 세 번째, 사시사철 풍부한 수량의 계곡. 네. 거기에 멋진 설화와 전설이 있으면 금상첨화. 아이고. 신발이었습니다. 자, 롯데상 조건 신발한자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그래서 여태껏 한 달 동안 또 밴드 이제 오늘 밴드에 아직 가입 못 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 다 이제 오늘 산 타시면서 밴드에 가입하세요. 네. 그냥 아무나 초청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진들이 다 올라오니까 그 사진 따오 받아 가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 달 동안 밴드를 아주 또 잘 지켜주신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계신데 오늘 한 분은 바쁘셔. 못 오셨어. 그 중에 한 분 우리 박사님 박태호 박사님.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밴드 열심히 하세요. 그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탐방 3년차 이미옥입니다. 3년차. 뭐 그 부담 안 주고 또 이렇게 멋진 철판인가 좋으신 분이랑 항상 보니까 즐거운 시간 되실 거예요. 시간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태호. 저희 남편 윤영비라고 합니다. 아니 왜 나이를 먹으면 꼭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거야. 우리 역사문화 탐방은요 말 그대로 야설. 우리 셀카님의 야설 빼면 시체야. 맨날 웃고 배꼽 잡아야 돼요. 진짜 즐겁고 우리 가는 곳마다의 그 산의 역사. 산의 진지라든가 이런 걸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보다는 알고 가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네, 한양도성 같은 데도 우리 셀카님하고 미리 가서 내가 제가 들었던 얘기를 그래서 또 듣고 반복을 하고 집을 하니까 그게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자분만에 많이 참여하세요. 즐겁게 가족적인 분위기로 힐링합시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무릎에 앉아도 될까? 세 번째 참가하겠고요. 걸으면서 똑같은 거리라도 역사가 있는 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참가할 예정이고 더불어 같이 참가하시죠. 반갑습니다. 아니, 다음번에 승리자네요. 되게 몰랐구먼. 자, 다음 달에 승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처음 왔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우연한 게 백명약후 저기 지금 이제 그거 친구가 하자 그래가지고 백명산을 시작했거든요. 올해 1월 3일부터 시작했어요. 어, 잘하셨어요. 예, 네. 그래갖고 지금 32개 산을 와, 축하해요. 32개 산을 가는데 이 역사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는데 우연한 기회에 보기 인사공지. 네, 네. 인사공지 한번 들어가 봤다가 역사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번 신청해 봤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앞으로 잘 자주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네. 제가 그 가장 저도 산업원 왔었고요. 영철언니 초대로 한 번씩 시간 맞으면 오는데 너무 좋네. 올 때마다 너무 즐거워. 시간 너무 즐거워. 감사합니다. 역사 탐방 원년 멤버입니다. 조금 오래됐어요. 그리고 일명 사람반네. 기억 부탁합니다. 이쪽으로 놓으세요. 안녕하세요. 가운데로 네. 저희는 여기 세 번째고요. 여기 너무 분위기도 좋고 행복해서 제 언니를 초대했어요. 반갑습니다. 잘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다른 사람은 친구 따라 강남 가는데요. 저는 친구 따라 역사 탐방 왔습니다. 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어디 저 불안하시면 같이 할까요? 같이 해요. 불안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배지수입니다. 여기 언니 같이 산에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항상 달고 다녀요. 잘 부탁합니다. 언니 이름은?
천정수. 아니 여기다 적으면 여기다 해야지 여기다 해야지. 우리 저 안녕하세요. 네. 태원입니다. 오늘 네 번째입니다. 참석한 지 많이 안 됐고요. 그래서 백명상 한 번 여기 한 번 번갈아 가면서 감사합니다. 네. 이름 이름 바꿔 줘요? 선을 바꿔? 선 바꿔? 반갑습니다. 처음에 그랬어요. 김재욱이라고 합니다. 네. 최명입니다. 산을 이제 정신없이 종종만 주로 하다가 최근에 둘레길 또 걸린 산에 걸린 도전단 또 이렇게 또 역사마을 타면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 우리 약간 관악산 같이 갔었는데 좀 차분하게 가면서 생명도 좀 듣고 그럼 산에 가면서 이제 절을 저는 특별한 거 그게 없으면은 절을 무조건 들립니다. 사찰 기행 막걸리 기행 같이 이제 막걸리 배님이 네 갔다 오면은 이제 그걸 글로 항상 써서 지금 이렇게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로 앨범을 지금 다 만들어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드리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같은 산이라도 좀 설명을 듣고 좀 깊이를 있게 좀 산을 좀 여유 있게 즐기면서 이렇게 하려고. 전국적인 막걸리. 아, 저는요 이렇게 욕심 많아질라 따라다니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나 싶어서 산을 따라다녀요.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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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반가워요. 반가워서. 네, 작년에 이곳 건너편 무료정원 왔다가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딸들하고 같이 오자고 약속을 했었는데 딸이 오늘 공연이 잡히는 바람에 걔들은 부산으로 바로 가고 무례정원 1을 감상하기 위해서 무례정원 2에서 어젯밤 비행기로 바로 왔습니다. 오늘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포서 왔고요. 여기는 그냥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여기에만 빠져서 즐기러 왔어요. 그냥 여기는 한식구처럼 뭐 셀파님이 얘기하셔도 뭔 말지도 들려요. 제가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해요. 시간 되면 찍어드릴 수 있는데 찍으신 거 옆으로 오시면 돼요. 오늘 즐겁게 지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배드민턴 친구들이 왜 아, 저는 아니고 박은희한테 이끌려서 인문왕 민선이 박은희 왜 맨날 가진 아니잖아. 저는 여기 오면 아무 생각 없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나고 짬 나고 저는 명상도 잘 모르고 백두대간도 잘 몰라요. 그냥 오면은 즐겁고 재밌어서 오는 거고요. 맞아요. 오늘도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문희 여보 한마디 안 하셨다. 근데요? 아니, 얘기해. 아니, 남자가 여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남자만, 여자 들어가고 남자만 해. 야, 우리 남자 이러면 진짜 기운 빠져서 못하겠다. 나 남자. 저도 할 말 없네. 윈니 아빠도 닮았어. 광명에서 온 황경자입니다. 안양에서 온 최경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내세요. 최영 의원님 이리 와보셔봐. 이리 와보셔봐. 아니 이리 와보셔봐. 그럼. 아니 저 앞에 보셔봐. 지금 최경 의원님이 지금 몇 번째이시죠? 몇 번째야. 아니 볼이 황경 의원님 잘 보셔봐. 이분이 처음에 올 때보다 여기 볼이 빨개진 거 있지. 아침에 딱 보는데. 다시 해라 싶었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들이 이름은 김동일입니다. 그리고 닉네임이라고 있죠. 그거는 전에는 꼭 거사로 했는데 그게 또 잘 안 돼서 그냥 거사로 뭐? 똑바로 이게 저도 처음에 초창기에 좀 다니다가 3년 좀 팔다가 백두대간도 하다가 히말리아도 갔다가 뭐 그냥 뭐 별짓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그래도 역사는 모르지만은 와서 그 즐기게 되는 게 그게 힐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보이다시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백두대간은 지금 포기한 상태고
하여튼 저는 산에 다니면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이 풀밭에 있는 것들을 살피면서 다녀요. 뭘 찾겠어요? 보물을 찾기 위해서. 무슨 보물이냐? 야생화. 야생화. 조그만 요런 게 여기 냉이거든요. 네. 여기 꽃이 필 때 너무 이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뽑았는데 진짜 저랑 잘 안 뽑아. 저도 뽑으면 안 돼요. 다시 심어 빨리. 뭐 그렇지. 땅이었다. 그 제가 야생화를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니 조그만 꽃을 한번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 확대해서 찍어봤더니 너무 이쁜 거예요. 네. 우리는 뭐 포리다 잡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찍어놓고 다시 확대해서 보고 나면 이런 우리가 은혜종 하원에서 보는 꽃들도 이쁘지만은 그거는 물이 지었기 때문에 이쁜 거고 이 하나씩 그 밖에서 보면은 진짜 거기에 어떤 희열을 느껴요. 저도. 네, 다른 사람들이 그 알게 못한 그런 꽃들 그냥 아주 도감이나 이런 데서 모든 꽃들을 실제 가서 내가 만나보고 찍을 때 막 흥분이 돼요. 야, 내가 오늘 이거 봤다. 이게 보러 내가 여기 이사를 왔구나. 그런 어떤 취미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니까 산행이 힘들질 않아요. 그래서 야생화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조금은 알아요. 조금은 알고 뭐 아주 뭐 해박하게 알지는 못하고 하여튼 여러분도 그런 관심을 좀 기울여주시면은 더 즐거운 산행이 되고 더 즐거운 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저는 100%는 모르지만 한 90% 정도까지는 수준에 뭐 도달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디 가나 저는 야생화를 찍어서 올려드리는데 이 밴드장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저 초대 안 했어요. 아이고야. 아이 빨리 좀 초대하시 지금 해요. 초대해 줄게. 그러면 야생화도 올리고 저는 인물 사진을 못 찍습니다. 꽃밖에 못 찍어요. 근데 꽃 쪽에서도 질이 좋은 게 나네. 나네 그럼. 고맙습니다. 우선 저 앞으로 이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불교를 부활시킨 사람, 불교를 부활시킨 사람으로서 불교계에서 엄청 떠받드는 사람이죠. 명종 때 문정왕후. 근데 아 문정왕후래. 보우대사. 근데 유신.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볼 때는 뭐죠? 요사스러운 승려야. 왜냐면 고려 때는 불교가 흥했지만 그걸 찍어누르고 이렇게 하는 게 조선이잖아요. 유학자. 성리학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천민으로 떨어지단 말이에요. 그걸 부흥을 시켰어. 그러니까 찍어 누르는 거야. 근데 뒤에 누가 가봐야 되겠어? 문정왕후 윤씨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조선의 천부라는 뒤에 가봐하고 있으니까 꼼짝 못했어요. 그때 문정왕후가 죽자마자 걔를 어떻게 하죠? 아주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주도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 당시 제주 목사가 누구냐? 변협이었어요. 나는 여기서 그 묘소를 봅니다. 변협이 오자마자 두드려 패기 시작해. 그러니까 개주에는 심센 장정들을 붙여가지고 대청 청소를 하게 만들어. 그리고서 쬐끔 트집을 잡는 거야. 그리고 두드려 패는 거야. 결국은 어떻게 됐죠? 맞아 죽었어. 그 사람이. 그랬던 그 불교계에서는 큰 손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는 유학자들의 세상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뭐 절도 명당이 뺏는 세상이니까. 유학자들이. 변혁의 묘를 보고 그 다음에 수종사 입구까지 가서 나 오늘 힘들어서 더 이상 30분 한 15분 20분을 못 올라가겠다 하면 수종사 가서 1시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점심은 거기서 드시고 우리는 그러면 아주 여기 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저 수종사 위에 있는 게 절상봉이에요. 절상봉이면 절이 있는 상봉 꼭대기 봉우리다 이런 절상봉이라고 합니다. 뾰족한. 난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상은 쭉 넘어서 저쪽에 있죠. 저 이쪽에. 그 능선 이렇게 있는 거. 그 끝머리가 정상입니다. 거기까지 갔다 오면 610m 높이가. 내려와서 다시 밑으로 올라갔다가 우리는 능선을 타고 내려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거기 점심 먹을 곳이 몇 곳이 있어. 그리고 수종사로 빠지신 분은 수종사에서 식사를 하시면 돼. 수종사 은행나무 밑에 가면 밑에 길이 또 있어요. 그러면 거기 한적해. 우리가 골로 빠질 거니까 거기 가서 식사를 하셔.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식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능선을 타면서 작년 7월 달에 온 이 두물벌이 양수리 쪽 전망을 계속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년 것도 복습해 가면서 여기 물의 정원도 계속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종사 봄을 두 개 있습니다. 자, 탑은 두 기, 불상은 뭐라 그러죠? 탑은 단위가 뭐예요? 깁니다. 이따 퀴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탑 한 기, 탑 두 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불상은 한 마리 두 마리인가? 부처 불상 한 마리 이거? 자, 불상은 구입니다. 구, 한 구, 두 구. 여기 이제 그거를 보는데 거기는 부도탑. 그러니까 부도라 그러죠. 원래는 이제 부도탑인데 부도 두 기가 보물 두 기인데 지금 현재 내가 6월 6일 나와서 보니까 설명서에는 하나만 돼 있어. 왜냐면 작년에 공고내고 몇 개월이 지나면 보물로 지정이 돼버리는 거야. 그거 정해 공주 그 묘탑 그거 아직 여기다 설명서를 안 붙여놨더라. 그거까지 두 기입니다. 내려와서 어디를 보냐면 이덕형 별서터를 가는 거예요. 이덕형이가 45세 때 자기 아버지를 편히 모시고자 별서를 거기다 짓고 송촌리에다 모십니다. 가면 여러분 말이 있어요. 그 저 쇳덩어리로 만들어 거기 올라타서 사진도 찍고 하셔요. 거기서 근데 왜 일로 왔냐면 자기 어머니 묘소를 강 건너에 놨어요. 자기 와이프는 28살에 임진왜란한테 저 도망갔다가 외적들이 들어오면은 나쁜 요새 말로 하면 저 하루씩 뭐야 성폭행한다 그러죠. 그래서 자살을 했어요. 그때는 규중 처녀 저 여자들은 뭐 그게 정절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아깝게 근데 헛소문이 나서 죽은 거야. 그래서 아깝게 죽은 거죠. 헛소문에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분도 같이 모셨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랑 완해처 묘소를 왔다 갔다 잘할 수 있고 또 아버지도 멋진데 경치 멋진 데다 모신다고 거기 이제 우리가 들렸다가 그 일대 집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지금 장미 축제 아주 장미도 있고 별로 축제를 다 해. 아니 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 꽃이 그렇게 많이 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내려오면 동치미집이 죽이는 동치미집이 있는데 아마 점심을 먹은 직후라 아마 여러분들 안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나면 끝났을 당시에 출출하면 그 집 가서 드셔. 한번 꼭 7,000원인데 먹을만 해요. 나 6월 6일 날 와서 내가 오늘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날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 옛날에 먹었던 기억인데 그래서 끝나고 나서 얼마 멀지 않으니까 꼭 드시고 가시래. 아니 꼭 드시고 그러는 건 아니고 내가 무슨 그 집 반쪽 나온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때 먹을 때 만두도 꼭 한번 시켜 먹어. 아니 어차피 가면 만두도 하나 꼭 시켜 먹어. 그것도 맛있어 하면서 내가 이거 뭐 죽이는 동치미찜 뭐 진짜 내 뭐가 되나 하여튼 그렇고. 근데 아마 가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웅길산역으로 바로 여기서 빠져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의 정원을 보는데 거기서 모델 콘테스트를 합니다. 전원이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전원이 다 속리산을 오셔야 되는 거예요. 상품은 아주 좋은 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가시고 오늘은 급하는 걸 뭐, 아 다음 달에 차가 우리 집으로 옵니다. 왜냐면 상품을 몇 박스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상품이 커. 아 이번에 왜 그런 걸 보내왔는지 몰라. 이렇게 요런 종이로다가 5만원짜리씩 이렇게 6만원짜리 보내오면 좋은데. 아, 그쵸? 네. 쓸데없는 거 이렇게 쓸데없지는 않아. 좋아.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아니, 나는 부피가 크면 정말 싫어. 작은 이렇게 상품 것 같은 게 좋아. 본인이 솔직히 돌아와야 되니까 부피가 크면. 다음 달은 그래서 차가 우리 집까지 6시까지 와. 그래, 내가 종로상가 또 6시 반에 가야 되는데. 왜냐면 세 박스를 실어야 돼. 택시가 안 들어가.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좋을 거예요. 저는 불편해. 솔직히 이렇게 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한 4시에서 4시 사이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체조하고 요거는 부인 채씨인데 어디 채씨는 저기 써 있어요. 합장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묘를 가만히 보면 요거는 선조 때 돌아가셨어요. 임진왜란 전에 1582년인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당장 거짓말이 탄로 납니다. 왜냐면 여기 몇 년에 죽었다는 거 써 있으니까 내가 틀리면 그냥 그걸로 해요. 조선 중기 묘의 형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조선 중기는 이렇게 병풍석을 둘렀고, 어떻게 했고, 근데 장군묘에는 대개 보면은 문인, 저 아주 고관대작은 문인석이라도 하나 세워놨는데, 여기는 문인석 없고, 장명등만, 장명등도 없고, 저거 왜 망주석이 있어요. 망주석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거기 이제 작은 세호라고 아주 작은 호랑이를 갖다가 하나는 올라가는 거, 하나는 내려가는 형태로 갖다 박아놔요. 근데 저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운이 저 망주석에 딱 받쳐가지고 기운이 바깥으로 못 퍼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왕릉은, 그러니까 왕릉에 저기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하는 겁니다. 왕릉은 뒤에 곡장을 두르죠. 곡장을 두르고 거기에 망주석을 세우고 앞에 장명등이 있어. 요거로 바로 불교 스타일입니다. 불교에서 내려오는 그 스타일이에요. 곡장을 두르고 그 앞에 망주석은 뭐냐면 그 다음에 앞에 강이라는 게 있어. 강. 강은 이렇게 이렇게 뿔룩한 거. 그걸 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곡장 뒤에 보면 잉이 있어. 왕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잉은 산에서 내려오는 기운이 그 잉으로 들어가서 이 산소 탱크, 이 기운 탱크, 이 강은 거기에 기운이 모이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느냐? 동기감흥. 자기 후손한테 그 기운을 퍼쳐주는 거야. 잘 되라고. 다 그런 게 풍수지리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장군들, 무관들 묘니까 그런 건 없지만 왕릉을 가면요. 잉이라, 산, 그 묘, 능 뒤에 잉이 있어요. 거기는 기운이 들어가서 이 산, 기운 탱크에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곡장을 통해서 망수성서 뭐, 이 기운이 못 퍼져나가죠. 그 안에서만 갇혀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느냐? 1년에 몇 번씩 후손이 오죠. 후손이 누구야? 왕이잖아요. 왕은 1년에 몇 번씩 능참배를 해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조선 중기까지는 능참봉. 능참봉이었어요. 능참봉. 이게 끝까지 뭐냐? 1년에 몇 번 왕을 쭉 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중기까지는 능참봉이라는 그게 좋은 구품이에요. 딱 과거에 합격하면 원래는 한 주예요. 근데 조선 중기까지는 중요했어요. 몇 번 왕이 능참봉으로 오면 볼 수 있는 거. 독대, 제실에서 독대를 하는 거. 그때 잘 보이면 사서상경을 줄줄줄줄 외웠다? 사서상경이 안 되겠죠. 뭔가를 줄줄 외우면 진급이야. 그러니까 그렇지만 조선 후기부터 능참봉하는 그런 환경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런 저기고 저게 바로 변협의 묘다. 아까 저게 읽어볼 거는 성형판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병조판서니까 여자는 정부인이 됐겠죠. 요거는 합장묘예요 쌍묘예요? 쌍묘예요. 네, 이게 됐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여자의 묘일까요? 그렇죠. 자 남쪽을 봐서 산자는 좌측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에서 딱 과장이 여기 딱 앉아있고 밑에 이제 직원들이 쫙 앉잖아요 양쪽에. 그때 산 사람은 좌측이 높은 거예요. 죽으면은 거꾸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는 우측이 높아져요. 그래서 요것이 변흥성이 조금이 됐네. 변태라는 것들이 좀 나빠하지 않나요? 하나도 안 나빠. 저것이 마누라라는 건 몽골어인데 원래 존승의 뜻으로 쓰이는 몽골어. 근데 우리나라 와서는 그냥 우리나라에 오면 쟤네 여자 거는 천해져 가. 그러니까 그 마누라라는 거는 좋은 말입니다. 왜 아들이 우여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제일 좋은 자리를 잡았어. 근데 여기가 좁잖아요. 좁으니까 쓸 수 없어. 그냥 그 두 번째 좋은 자리 하수지 여기다 쓴 거 제 추측이에요. 왜냐면 다른 데 능에 가도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왕릉을 쌍묘를 쓰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럼 남편묘, 여자묘, 왕비묘 이렇게 쓴 데가 많아요. 동원 이강릉이냐 동원 뭐 그걸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입니다. 자, 이 묘표를 보면 여러분 팔자 곤친다는 걸 설명할 사람. 팔자 곤친다 그런 말 많이 듣죠. 네. 팔자 곤, 아 나는 팔자 곤쳤어. 그거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내 상품을 안 주면 안 해 나. 자 설명할게요. 나도 못 주었지.
자, 잘 보세요. 남편이 영의정이다. 그럼 나는 뭐가 된다 그랬죠? 정경부인. 자, 봅시다. 남편이 병조판사다. 그럼 나는 뭐가 되죠? 여자는? 정부인이죠. 여기 정부인입니다. 자, 잘 봅시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일? 백성들은 죽으면 남자는 학생이야. 학생 뭐 어쩌고저쩌고는 안 하잖아요. 또 유세차 모년 모일할 때. 얘는 죽을 때까지 사실 실지는 농사만 졌거든. 근데 죽을 때까지 공부만 했어요. 과거 공부만 했다. 그렇게 학생을 붙여줍니다. 남자는. 근데 과거 급제에서 뭐 그 벼슬을 붙여주죠. 여자는 뭐냐? 죽을 때 딱 그 외명부 벼슬을 줍니다. 그게 현 뭐다? 현인. 아니야. 나 잊어버렸다 갑자기. 아, 그 여자 현모양처. 아니 현 넘어가시고. 넘어갑시다. 얼마 전에 했잖아. 하여튼 현인인가 그거예요. 그걸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팔자 광산 김씨다 그러면 현인. 현비유인. 광산 김씨 지묘 몇 자예요? 여덟 자가 바뀌는 거 보세요. 이제 정 내 남편이 영의정이다 그러면 뭐죠? 정경부인. 정경부인. 광산 김씨 지묘 몇 글자 됐어요? 10자. 8자 곤칭. 8자를 10자로 곤칭. 이게 8자 곤칭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 피에 쓰는 8자가 10자로 바뀌는 거야. 그걸 8자 곤칭을 한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알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현대 세상은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우리 때까지는 그랬어. 우리 때까지는 이 남자 새끼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마누라 잘 됐을까요? 잘 됐지. 잘 됐으면 오늘 같이 왔지. 아니지. 안 됐으니까 이렇게 됐지. 아니지. 그만큼 네, 사는 게 잘 된 거지.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옛날에 60도 못 살았는데. 자, 조선시대는 특히 여자 팔자, 뒤흉자 팔자라고 남자 잘 만나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팔자를 이제 열자 고치는 거 다음번에 오면 설명할 수 있겠죠? 네. 요 표가 바꿔지는 거예요. 8자가 10글자는 9글자. 자, 병조판사였다면 정부인이잖아요. 정부인은 9글자가 돼요. 그렇게 바뀌어요.